네, 안녕하세요. 시흥시청 정책상담 유황준입니다. 여보세요? 여기 시흥시청이죠? 저 목감동 사는 주민이고요. 시흥시에 할 말 있어서 전화했는데 여기다가 말씀드리면 되나요? 아, 네. 말씀하세요. 아니, 뭐 제가 불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. 원래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살집도 좀 있고 몸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. 근데 운동을 하려고 해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. 아, 그 선생님께서요? 네,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어서 살림을 직접 하고 있는데 아, 이게 또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아이는 저 때문에 이까지 썩었어요. 그럼 안 되죠. 아, 단 것도 좀 줄이시고 운동도 하셔야겠어요. 아우, 저는 정말 살림이 쉬운 줄 알았는데 이게 매일 아이 반찬 고민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. 아, 이거 설탕 대신 또 소금 넣으면 아유 큰일이네. 이것도 뭐 잘 먹이고 싶긴 한데 이게 맘 같지가 않으니까. 아, 그리고 선생님, 그 육아 퇴근하면은 꼭 담배 한 모금 하면서 그 맥주 한잔 하는 그 감성 아시죠? 그쵸? 이것 때문에 제가 배가 더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. 아무래도 집안일이라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, 힘드신 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게,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. 왜 그렇잖아요, 선생님. 사람이 마음을 딱 먹다가도 운동하고 잘 챙겨 먹으려면 돈이 계속 들어. 돈이 빠지니까 속상해서 술 마셔. 이러다가 건강 잃고 완전 뭐 악순환 그 자체인 거예요. 제 말 뭔 말인지 알죠?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딱히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서요. 아, 그럼 혹시 그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연락은 해보셨나요?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요? 거기서 뭐 해주는데요?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다양한 건강지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연령별 운동교실은 물론이고 체성분이나 체력 측정을 통해서 맞춤 상담도 가능하고요. 집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운동하실 수 있도록 헬스박스도 대여해드리는데 그쪽으로 한번 연락해보세요. 시흥에 그런 게 있어요? 네, 그럼요. 그리고 아까 아이 이 썩는 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죠? 거기 가시면은 구강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고 1:1 맞춤형 영양 상담도 가능합니다. 또 아버님 금연이나 절주 프로그램, 혈압, 혈당, 콜레스테롤 검사 상담도 무료로 다 해줍니다. 오? 이걸 전부 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? 아니, 그런 게 있으면 진작 말씀을 해주시지. 선생님, 제가 시간 너무 뺏었죠? 아우, 너무 죄송해요. 아니 괜찮습니다.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너무 도움됐어요. 대박이었어요. 야, 송이야, 그거 하지마. 하지 말라고. 네,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꼭 연락해보세요. 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영양, 금연, 절주를 비롯한 만성질환 예방관리,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프로그램, 장애인, 예비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. 송이 엄마, 송이 엄마, 나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어? 아니, 나는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시키는 대로만 했지. 근데 이렇게 됐지 뭐해. 에스라인, 우리 지금 열렸는데 같이 갈래? 렛츠고.